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캠핑 갔다가 뭐 여기 약간 참새 방앗간처럼 들렀다가 집에 가는 인더 캠프에 왔는데요. 최근에 물건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봤었고,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사장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급습 방문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입구부터 우와, 뭐 이렇게 많이 채워놨어요. 자,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물건도 더 많아지고, 원래 이 자리가 다 가방류들이 있었는데, 뭐 밤캘 가방들도 새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더플백, 밤팩도 좀 예쁘네요. 그 다음에 백팩, 드라이 백팩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트루버의 펌프, 가격이 괜찮네. 수류탄의 펌프가 33,900원. 트루버 제품들이 좀 보입니다. 릴선 20m짜리, 그 다음에 크레모아 선풍기와 뭐 루메나, 캠퍼스칸, 더티팬, 이렇게 많이 보던 것들이 여기에 올려놔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트루버의 사하라 버너라고 하네요. 이름이 사하라 버너, 스탠드, 링가드 뭐 이렇게 해서 가방까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잉스백 같은 것도 보이고요. 밑에 소토라복과 워터저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보자, 토요토미 레인보우, 이거 예쁘죠? 네. 반사식 난로, 기어 미션, 옴니까지 쭉 있습니다. 이거는 센코쿠 거네요. 이게 가성비가 참 좋죠. 그 다음에 요 반대쪽이 이렇게 쿨러들 쭉 있었거든요. 요 쿨러들은 뭐 오르카 밤켈 거 보이고요. 뭐 쿨러, 워터저그, 그 다음에 뭐 소프트 쿨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니까 디얼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요거고요. 디얼스 가방이 최근에 저 칼라가 우드랜드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6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가방들. 펠리칸 쿨러도 보이고, 키스노우 워터저그들 보이고, 밤켈 드라이백, 그 다음에 테트라 가방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크레모아 거 스노우라인 랜턴류들 쭉 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콜팩, 그 다음에 도끼, 카라비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웨빙끈들, 그 다음에 보자, 요거는 위치만 좀 살짝 바뀌었고 원래 있던 대로. 아, 요것도 들어왔구나. 베어본즈 글러브 랜턴도 들어왔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세팅이 쫙 바뀌었네. 세팅 엄청 잘 해놨구나. 컬러풀한 그리들도 보이고, 카펜터스 제품들, 캠핑덕 도마들, 그 다음에 베어본즈 식기류들이 쭉 전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툴콘, 그 다음에 브로멧 가스난로, 요거 요새 많이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차박하시는 분도 이거 많이 쓰던데. 잘라가이, 베어본즈에서 이런 아웃도어 컵이 나오는구나. 유리로 됐나? 클램프 보이고요. 장갑, 가격이 괜찮네. 15,000원 고가죽 장갑, 실링팬, 그 다음에 뭐 스탠드에 결합해서 쓸 수 있는
행아들 보입니다. 소토 워크톱 보이고 소토들 여기서는 원래 있던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울매트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피가 이 정도였구나. 아울매트 제가 쓰고 있는 체어 커버 만드는 회사죠. 거기 거 보이고요. 기얼스 가방류들하고 구이바다들, 그 다음에 벨락 제품들 쭉 있습니다. 컬러까지. 그 다음에 디얼스 툴 케이스하고 디팩들 쭉 나와있고, 우드랜드 컬러가 이게 다 나온게 아니었군요. 이런 작은 가방들은 아직 우드랜드가 출시가 안된 것 같아요. 자, 키친 물티슈 케이스, 휴지 케이스, 그 다음에 가스웨어 거, 아크스토브도 있고, 보자. 소토라고 케이스, 디얼스, 부탄가스 워머들, 이소가스 워머들, 그 다음에 벨락 사각 그리더라고, 이런 그리들류. 요게 타프일 거예요. 타프들도 보이고, 경량 타프. 자, 이쪽에는 레드랜서 랜턴, 뭐 베어본즈 집게류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보자. 고동 텐트가 들어와 있네요. 요거 와디즈에서 펀딩을 한번 했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다 팔렸던 그 제품이죠. 고동 텐트 보이고, 라이노 화로대도 있습니다. 빅시에라. 고동 텐트가 들어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쪽부터 볼까요? 겨울이니까 확실히 이런 화목난로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어요. 미니맥스 제품 들어와 있고, 온핑의 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풀 것도 들어왔네. 스퀘어 오븐. 홈플 제품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라이노 캠핑의 폴리곤 화롯대. 조립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들어와 있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토르 워터저그들 보이고, 디얼스 워터저그 가방, 툴케이스, 홈풀 제품들이 좀 몇 개가 있네요. 폴딩 컨테이너들, 그레이 컬러랑 브라운 컬러, 요것도 홈풀이고, 요거는 알루미늄 박스 75리터짜리랑 48리터짜리랑 이건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특이하네. 그 다음에, 키녹스 제품들하고, 쿠필카. 키녹스들이 쫙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세트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세트 가지고 있어요. 사각바나, 찐망, 스탠도마.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키녹스들 쭉 걸려 있고요. 여기가 벨락의 티타늄 컵이랑 소주잔, 스탠 주전자들, 황동 주전자, 컵이랑 커피포트, 홈플 거 들어와 있습니다.
트루브에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구나. 몰랐네. 이런 것도 시어잘도 있네. 이쪽 면에는 보자. 밤켈 거 텀블러들이 컬러별로,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쫙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보자. 스탠리 콜린스 향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통들, 루에피튼 네, 냄비들, 커틀러리 세트들. 자. 제리캔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캠핑칸에 이소가스랑 부탄가스랑 그 다음에 물티슈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캠핑 사이트처럼 이렇게 구축을 해놨었는데 좀 형태가 달라졌죠. 3단 3반 요새 요거 많이 보이던데. 요런 느낌이구나. 해파리 유리로 되어있는 화롯대네요. 불타는 모양을 다 온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형태고, 얘가 제바지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가방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루메나의 스페이스온, 이게 위 제품의 약간 경쟁 느낌으로 나온 건데 뭔가 약간 진짜 무슨 우주인 우주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공간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8각짜리 허브폴 시스템의 쉘터가 하나 세팅이 돼 있는데, 입구가 이렇게 베스티블, 이게 출입구가 살짝 만들어져 있어요. 컬러가 되게 잘 나왔다. 카키 색깔인데 굉장히 어두운 카키 색깔로 나왔습니다. 크루 그랜드 쉘터 10각짜리 있고, 그 다음에 8각짜리도 있고요. 색깔이 아이보리, 카키, 다크 네이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폴리면 TC네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는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허브폴은 두랄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 무게는 30kg짜리. 그리고 얘는 16.5kg. 지금 피칭되어 있는 거는 팔각 피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형태를 보니까 모든 면을 다 개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루프 플라이까지 다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안에 공간감은 지금 제가 입구 쪽에 서 있거든요.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이 정도 공간감이 나와요. 야침 두 개 정도 놓고 의자 테이블을 놓고 쓸 수 있는, 팔각이니까 한 2인 정도가 입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고, 좌식으로 세팅하면 한 3명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솔캠, 커플캠 정도의 적합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허브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루프플라이는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시스템, 허브폴 시스템이 되게 튼튼하거든요. 단점은 클립을 되게 많이 걸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기는 한데, 바람에도 강하고 눈에도 강하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런 구조가. 메쉬로 위에 창문을 걷어가지고
올리는 구조로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안에 보니까 이런 고리들 같은 것도 군데군데 체결돼 있어서 뭘 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앉아서 한번 볼까요? 앉으면 요 정도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8각인데 두 개면은 막혀 있고요. 이제 세 개, 총 세 개씩 문을 개방할 수 있고, 문 쪽에는 이렇게 메쉬 처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긴 중간에 지퍼가 돼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오, 이게 되게 예쁜데? 지퍼도 되게 굵은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피칭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건 캐빈 스타일로, 내셔널 그래픽 캐빈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쉘터네요. 안에 구조는 이렇게 지붕을 미리 만들어서 스킨 씌워가지고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얘는. 아이보리 색깔이니까 컬러 맞춰가지고 화이트로 배색은 맞춰놨고, 굉장히 튼튼한 구조죠. 이런 구조가 바람에 잘 견디는 구조고, 이거는 이제 문을 다 개방을 지금 해놨는데, 닫고 쓸 때는 한 몇 명까지 쓸 수 있을까? 한 4명? 4명 정도까지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쉘터로 쓸 때는 의자를 8개 정도를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이즈네요. 동계 시즌이니까 침낭도 역시 색감이 감성적인, 여성분들 좋아할 만한 그런 파스텔 톤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커가 네이처, 클라이밋 에어매트들 4종류 걸려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30% 정도 더 많이 늘은 것 같고, 이제는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진열이 돼 있네요. 바깥에도 지금 피칭이 되어 있는 텐트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러 나가 볼게요. 몬테라 테이블 의자 있고, 요거는 어디 제품? 미니맥스. 미니맥스의 IGT 테이블도 있고, 클라이밋 텐트도 하나 피칭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인 같은 느낌의 텐트네요. 자, 오랜만에 인더캠프 거의 뭐 한 달 넘게 만에 방문을 했는데, 안에 제품도 되게 많이 지금 쟁여놓으셨고, 와서 볼만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살만한 것도 많고, 또 계절이 지나고 시즌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장님이 이 구색을 잘 맞춰 놓으시고 되게 감성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좀 보고 즐기고 할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울산 구영리에 인더캠프라는 캠핑용품 편집샵에 와서 한번 쭉 구경을 해봤고요. 혹시 울산 쪽에 오가다가 들릴 일 있으면 한번 와서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랜선으로 캠핑샵 구경
구경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